여기 통전이 안 돼요, 사장님. 그러길래. 아마 이 제조사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 야, 근데 너무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당겨도 이게 안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당겨도. 근데 입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뭐 엔진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ABS 경고등이 들어와서 입고된 BMW X3 차량이에요. F 이게 뭐지? 아, 그건 빼고. 몇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 ABS 경고등하고 지금 그 워셔액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고, 지금 여기 이제 차량을 미리 뜯어놨는데요. 점검을 하느라고. 이쪽 앞바퀴에 휠 스피드 센서가 단선 코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하려고 이제 휠 스피드 센서를 바꿔야 되나 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모듈 쪽하고 센서 쪽에 전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단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다 깠어요. 이제 보시면 요게 지금 ABS 배선이었거든요. 요게 ABS, 요쪽 조수석 앞바퀴 ABS 배선인데, 여기가 요 밑에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을 까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 배선 뭉치들이 피복을 벗겨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 모에 퉁퉁 불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배선의 형태가 보여요. 여기도 지금 배선이 다 불어 있죠, 요거.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 배선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봐요. 그냥 뚝 끊어져 버리죠. 제가 땡기면. 이런 상태인지라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고, 지금 일단은 배선은 저희가 주문을 해놨는데요. 배선 뭉치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불어있는 배선들은 손으로 땡기면 툭툭 끊어져요. 얇은 배선 같은 경우는, 심하게 부른 거는. 이게 뭐에 불었냐면요, 이 배선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배선 뭉치에 요게 뭐냐면 워셔액 라인이에요. 워셔액 라인이에요. 요거, 이 펜더 쪽에 들어가는 라인은 워셔액이 분사되는 워셔액 펌프랑 배선을 같이 묶어놨어요. 이 워셔액 펌프, 여기에서 배선이 들어가면서 이 워셔액 호스가 같이 뭉쳐져 있는데, 워셔액 호스가 아마 중간에서 터졌었나 봐요. 터지고, 워셔액은 물이 아니라 알코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선에 알코올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알코올에 불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불어버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배선은 지금 안에 이제 겉에 피복이 불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끊어진 배선들을 보면 이 안에 배선도 이미 사갔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고등이 들어오고 워셔액도 작동이 안 됐던 사례예요. 이거는 차량이 만들어지면서 선정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워셔액 파이프랑 이 일반 배선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아마 제조사는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워셔액 호스를 원래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워셔액 호스를 일반 전기 배선 뭉치와 같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X3 뿐이 아니라 BMW 요쪽 펜더 쪽에 있는 워셔액 통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아마 배선이 다 이렇게 워셔액하고 같이 뭉쳐져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단선 여부 확인하시고, 워셔액 호스가 혹시 터진 데가 없나?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사례들은 되게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워셔액 호스가 시간이 지나서 터졌을 수도 있고, 아마 이쪽에 사고가 나면서 워셔액 호스가 터졌었을 수도 있고, 조금씩 누설이 될 수도 있는데, 워셔액 파이프는 지금 보다시피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이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데 이렇게 플렉시블이 되는 재질인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딱딱해지고 이런 데가 크랙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여기에서 워셔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들어갈 것이고, 이 배선들이 이렇게 뭉쳐놨으니까 이런 사이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워셔액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배선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냥 불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땡기면. 여기는 이렇게 땡겨도 이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땡겨도.
근데 입에서는 이렇게 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기면 그냥 끊어져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라 부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배선이 이 배선 뭉치가 안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가닥 정도면은 한 가닥이 끊어졌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한 가닥 연결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해외에서 수입오다를 해놓은 상태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 이거 그냥 손으로 만지면 다 끊어져요, 이 배선이. 야, 근데 너무하지 않아, 이거? 배선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배선이 어딨어, 이게? 이게 안에가 이 구리가 다 삭은 거야, 이거. 결국은 이 구리가 삭았다는 거는 여기에 저항값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저항값이 증가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도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 이거 워시의 코스랑 그냥 단순히 ABS 경고등만 들어왔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정말 시스템의 중요한 배선이었으면. 워시의 평이 반바 쪽에 있는 차량들도 있고, 뭐 위치에 따라 다 다른데, 얘네들은 워시액통이 여기에서, 지금 이게 워시액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워시액통이고 워시액 호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홀을 하나만 뚫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만 뚫어서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 워시액 호스도 들어가야 되는데, 창문으로 워시액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 가닥을 같이 테이핑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같이 묶어놨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 차의 경우는 거기 호스가 중간에서 재수없게 진짜 조금이라도 샜었으니까 워셔액이 거기 쫙 퍼져가지고 문제가 된 거고, 워셔액이 그냥 물이면 다행인데 겨울철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고무를 넣어놓고 한참 놔두니까 불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이거는 아마 이 제조사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건데, 나도 이런 경우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에 불었지 해서 보니까 바로 옆에 워셔의 코스가 있으니까, 처음에 진단하면서 여기 통전이 안 돼요 사장님 그러길래, 그게 왜 멀쩡한 차가 끊어져? 그러고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얘뿐이 아니라 다른 배선들도 그렇고, 그래서 피복을 한번 까볼까 해서 까봤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참 어려워. 2주 걸려. 2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여기 한 달 세워놔야 돼요. 아, 수입차는 진짜 정비하려면 한 달, 두 달 세워놓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유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오늘 만들어 봤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은 제가 따로 찍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사례들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고, 이 워시액 호스로도 이런 배선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한 달 기다릴지도 몰라, 한 달.